안녕하세요, 아방스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RPG 만들기 2천에서 탈 것의 종류를 한번 알아보고요. 그리고 이거 탈 것의 그래픽을 바꾸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RPG 만들기 2천에는 탈 것의 종류가 세 가지가 있는데요. 소형선, 대형선, 비행선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, 우선 배치하는 방법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맵의 편집 모드를요, 이벤트 편집 모드로 바꾸신 다음에, 배치하고 싶은 위치에다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릅니다. 그리고 맨 아래쪽에 교통수단의 초기 위치 설정이라고 있죠. 여기를 누르게 되면은 이제 각 소형선, 대형선, 비행선까지 이렇게 배치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. 소형선 같은 경우에는 작은 배 같은 게 되고요. 그리고 대형선 같은 경우는 좀더큰 함선 같은 게될 거고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, 비행선은 열기구 같은 게 기본적으로 배치가 되어 있는데요. 일단은 이렇게 설정을 해놓고 테스트 플레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. 자, 이렇게 맨 위쪽이 소형선이었죠. 뭐 뗏목 같은 걸로 이렇게 이동을 할수 있고, 바다를 이동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. 그리고 대형선도 역시 마찬가지로 배의 한 종류인데, 이렇게 바다에서 이동할 수 있도록 설정이 되어 있죠. 그리고 마지막으로 열기구, 예, 비행선이었죠. 비행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해서 육지와 육지를 이동할 수도 있고요. 그리고 비행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땅 지형도 이동할 수가 있죠. 자, 그러면 탈 것에 대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살펴봤는데, 이제 이 그래픽을 바꾸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픽 바꾸는 방법은 아주 간단한데요. 툴의 데이터베이스로 이동해서 위쪽에 탭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, 이 중에서 시스템 탭을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교통수단 그래픽이라고 해서 설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소형선을 뭐 이렇게 자신이 마음에 드는 걸로 이렇게 바꾸실 수도 있고요, 그래픽을. 그리고 뭐 대형선, 대형선을 이렇게 뭐 소형선 그래픽으로 바꿔 설정하실 수도 있고요. 뭐 비행선 같은 경우에는 뭐 비행선이나 뭐 이런 동물 같은 거나, 아니면 지금 탱크 같은데, 탱크로 설정하실 수가 있는데, 이렇게 설정을 하고, 이렇게 하면 그래픽들이 막 바뀌었죠. 소형선, 대형선, 그리고 비행선인데, 지금 그래픽은 탱크 그래픽인 것 같은데, 실제로는 비행선과 같이 적용이 될 겁니다. 그렇죠. 이것을 다음 시간에는 아마 탱크 같은 경우에는 바다를 지나갈 수 있으면 안 되겠죠. 그렇기 때문에 바다 지형은 못 가도록 설정을 하도록 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것으로 이번 강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